보통 밤 12시에서 1시 사이에 잠자리에 들어서 아침 8시 반에서 9시 사이에 일어나거든요. 일정이 더 일찍 있는 경우에는 더 일찍 일어나요. 그때 일어나서 큐티하고요. 다음 뭐 일정이 있을 때는 이제 학교 출근하거나 아니면 이제 보통 작업실에 나와서 제 개인 정비하거나 다음 일을 위해서 준비하거나 그렇게 그냥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새는. 그리고 제가 곧 있으면 아빠가 되거든요. 감사합니다. 아니 갑자기 뜬금없이 너무 TMI인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요새 고민을 좀 많이 해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생각을 항상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이 대중음악 같은 경우는 사실 뭔가 누군가에게 이런 레슨을 받아서 뭔가 성장을 한다기보다는 본인의 어떤 노력에 정말 그런 비중이 거의 98%라고 생각하거든요. 바로 그 2% 정도가 제가 약간 지향하는 반대. 그냥 옆에서 잘 성장할 수 있게 정말 징검다리 역할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사실 처음에 이제 출강을 하고 이제 대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제가 음악을 해왔던 스타일과는 너무나 다른 스타일로 친구들이 연습을 해왔고 그렇게 해서 대학교로 온 거예요. 사실 입시를 위해서 너무 열심히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 본인이 해왔던 스타일이 그냥 굳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레슨을 할 때는 그거를 그냥 되게 깨트려 주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은 거죠. 음악이라는 건 사실 개성이 정말 중요하고 본인들이 가진 어떤 음악적 방향성이 진짜 중요한 건데 그걸 나의 방향성에 맞추는 게 맞는 것인가? 그때 참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정리하자면은 교육자로서 제가 가진 생각은 최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정말 존중하려고 노력하지만 제가 걸어왔던 어떤 음악적인 길에 있어서 제가 판단했을 때 정말 이거는 정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진짜 정말 단호하게 얘기하고 이런 정말 강단을 가지고 학생들을 대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출강하고 있습니다. 저 목표는 이제 아빠가 되었으니 우리 아기한테 정말 좋은 아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의 삶의 모습들을 잘 보여주는 게 되게 큰 목표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음악적인 목표는 어떤 연주자의 가치를 높이는 게 저의 좀 목표인 것 같아요. 항상 친구들이랑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저희 선배님들 때는 이 포리듬 녹음이 정말 많았었는데 요새는 한 번에 합주를 해서 녹음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거의 크레딧을 봐도 거의 뭐 베이스 따로 그다음에 기타 따로 드럼은 없는 녹음들도 많고 베이스도 없는 녹음들도 되게 많고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한다고 무언가가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바뀔 거라는 생각은 안 하지만 그래도 노력해보려고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연주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연습하고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가진 소리의 특별함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좀 인식시켜주고 싶은 그런 목표들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은 점점 편리함을 추구하는 이 세상에서는 이 연주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게 우리가 이런 상황을 탓할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더 노력하자. 그래서 좀 이 연주자들 개개인의 가진 소리의 가치를 좀 더 높여서 그거를 사람들에게 잘 인식시켜주는 게 저의 목표인 것 같아요. 앨범 계획은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고 사실 틈 날 때마다 뭔가 작업을 해보고 있는데 일단 연주 앨범을 아마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처음에는 그래서 그동안 공부해왔고 정말 좋아해왔던 어떤 음악적인 스타일들을 다양하게 앨범에 좀 표현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 언제가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항상 올해는 내겠습니다 하고 주변 분들께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올해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존 메이어 콘서트에서 베이스 쳐보고 싶어요. 존 메이어. 네. 아 거기에서 이제 베이스 연주하시는 그 선생님이죠. 피노 팔라디노라는 선생님이신데 저희 아버지랑 동갑이시더라고요. 환갑이 넘으셨어요. 근데 그 지금 정말 가장 정말 유명한 그 아티스트와 그렇게 연주하는 모습 보면서 제가 희망이 들고 확신이 들었어요.
연주자로서 정말 이 길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고 해야겠다. 그러면은 저 나이가 돼도 진짜 저렇게 연주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제가 저의 어떤 곡들로 한국에서 열리는 유명 재즈 페스티벌에서도 한번 꼭 공연을 해보고 싶은 목표가 있어요.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열심히 잘 준비해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뭐 그런 무대에 제가 리더로서 한번 무대에 서보고 싶은 생각도 분명히 있어요. 그거 외에는 사실 그냥 저에게 주어진 일을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를 기억해 주실 때도 뭔가 특별함은 없지만 저 사람이 베이스를 연주하면 그냥 뭔가 편안하다라는 생각을 들 수 있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그렇게 기억될 수 있게 저도 그냥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열심히.